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염색 좀 하세요. 네. 네, 이모도 좋은데. 보자. 예, 성만 물어볼게요. 어디 곳이에요? 제주 곳입니다. 아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용달 기사입니다. 용달 기사? 예. 그냥 본인 직원이에요? 아니요. 지? 그냥 차 사갖고요.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사주는 공부가 길고 네. 높게 먹고 높게 써라. 네. 예. 높게 놓고 높게 쓸 거면은 뭐 대게밥을 먹든가. 네. 아니면은 아예 내가 진짜로 공무원이 되든가. 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되게 선명한 사주.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은 똑똑도 하고 네. 열정도 있고 네. 욕심도 있고 네. 승부욕도 있는데 네. 예, 근데 융통성이 없다. 요거가 하나가 비다 보니까 네. 억울하다. 아니, 정확히 정확해? 소름 돋습니다. 요거가 하나 비니까 억울하다. 예. 뒤로 돌아보면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싸놓은 밥을 내가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근데 지금 정확하게 왜 화물을 하세요? 억울해서 이제 화물차 기사로 이제 원래 어리군매했었어요. 외국인 회사에 있었어요. 외국인 회사. 뭐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지? 거기서 이제 그 한국 주재원 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 있는 회사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뭐 네. 본사가 어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국적 기업인데 거기에 있는 서울 사무소장 정도 혼자 일하죠, 혼자. 좋았네. 네, 한 8년 정도 하는데 이제 안 좋게 나와서 1년 쉬고 또 다른 같은 업종에 재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또문 닫았어요.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래서 할게 없어서 이제 용달 일을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요. 옛날 하던 일하고. 그러니까 다시 옛날 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오라는 데 있어요? 현재는 없죠. 본인 운기가 네. 그뭐 정확히 얘기한 그럼 여기서 이거 일한 지가 얼마 됐어요? 용달? 어, 네, 4년 했습니다. 4년 됐지. 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럼 거기서 5년 일했지. 그때 바로 전엔 2년이요. 2년? 예. 그 그러면 그 이제 그 위에는 8년, 8년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요거 4년, 2년. 네. 그럼 이제 8년 전은 내가 빼고 네. 8년이란 건 빼고 4년, 2년으로 보면은 정확히 얘기해줄게요. 네. 용달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내가 조금 머무르고, 조금 도끼를 품고, 아니면 조금 돌아보거나, 아니면 조금 그냥 좀 비열해도, 네. 조금 쪽팔려도, 가서 조금 했으면 나는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보거든. 왜, 그때 본인의 운기가 살짝 돌았거든. 네네. 근데 내가 어리석게도, 에이씨! 하고, 그쵸, 예. 질렀다. 네. 왜 그랬을까? 후회되죠? 엄청 후회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융통성 없지. 융통성 뭡니까? 자존심 너무 내세우고, 너무 욱 내세우고, 그럼 융통성 없는 거야. 어리석었대요. 그러면 지금 와서 내가 다시 네. 뭔가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예. 뭐 이제는 이제 내가 이제 급한 거야. 네. 내가 너무 아쉽군. 그렇죠. 뭐라도 내가 차라리 네. 가만히 감수하겠다. 네. 이건데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본인 근데 사주에는 네. 공부머리가 참 발달돼 있거든요. 파면 또 파요. 차라리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뭔가 하나를 내가 이런 게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본인하고 안 어울리는 직업이야. 이거 오래 못 가요. 했다가는 본인 못 나가요, 못 나가. 알았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내가 팽구릴 사람이, 노동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사주에는, 예, 다시 또 펜테 굴리러 가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
위도 아플 수 있어요. 이거 왜 위가 아플까? 미치겠거든. 옛날에는 억울했는데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그러면 몸이 나가요. 네네. 일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우기 얼로 오냐 이제 일하면서 이제 장갑 집어 던지고 차 발로 차고 이런 상황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 버리고 또 술 먹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험한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나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참 힘들죠. 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맨날 현타 오고 예, 예. 한마디로 나는 내가 바닷고기면 바다에서 고래랑 놀던가 동태랑 놀던가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쏘가리랑 놀고 있으니 네. 예? 쏘가리 독이 아주 따갑지 그죠? 네. 매기의 수염이 아주 그냥 싫지 네. 아, 지금 이런 격이야 지금 뭔지 알죠?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봐야겠죠. 네. 왜냐면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면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대요. 하지만 네. 뭔가 하나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거를 해보겠다고 뭔가나 도전을 해보면은 네. 된다. 내가 뭔가에다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딸까? 어? 내가 뭔가 하나 좀 사무적인 네, 네. 어? 하나 해볼까? 네. 뭐 굳이 욕심을 내려놔야겠지 이제는 네. 나이가 있는데 네네.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야 네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 나이를 떠나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운때가 그래. 하지만 아예 죽어 들어가는 운은 아닌데 네. 지금 여기 있으면 완전 죽었어요. 이 업종에 있으면 본인이 완전 죽었다고 화물종에 있으면 네. 네. 뭐 되지도 않아. 네. 그러면은 되는 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다시 바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짠물이 본인한테 맞아요. 알았죠? 네. 민물은 자꾸 올라온단 말이야. 흙냄새가 싫어서. 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내가 질문한다 그랬죠?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내가 더 되돌아가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산이 많고 너무 네. 두껍게 벽이 높다. 높다. 두껍고 높다. 그래서 예, 쉽지 않다. 쉽진 않다. 차라리 네. 아직까지 내가 뭐 열정이 있고 네. 머리가 있고 네. 있으니까 있는 사주형이 네. 예, 뭔가 하나 취득해봐서 내가 한번 또 도전해볼까라는 게 하나 있냐고요. 사실 제가 기술계 자격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그 일도 뭐 할까 좀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슨 기술이요? 소방 전기하고요. 소방 시설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격증이 있어갖고 그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쪽은 자격증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크게 나이하고 상관은 이렇게 없어요. 그럼 전기 쪽 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 쪽 일은 어떻게 하고? 이제 저 공사 현장에 가갖고 그냥 자격증 내 걸고 거기서 이제 저 일은 편해요. 가서 가고 사인 해주고 가서 점검 좀 해주고 뭐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대충 맥락은 알아요. 그 일에 대해서. 네네. 본인이 현장에 가서 자격증을 내놓고 그렇죠. 아 보통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점검 좀 해주고 네네. 돌아서서 집에 오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사람이 본인의 팔목을 딱 잡고. 네. 나랑 같이 한번 요거를 좀 해보지 않겠냐라는 사람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뭐 어떨까? 나는 그냥 기술자겠지만 네. 기술자에서 다시 경영자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제가 책상머리 안 다뤘죠.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막말로 뭐 오다를 딴다든가, 네. 그죠? 네네. 뭐 입찰을 보는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근데 그런 회사 있죠. 전기회사도 많잖아요. 네네. 하도에 하도 업체들도 많고, 네네. 그죠? 네네. 그런 하도 업체에 연관돼서 내가 어느 자리에 과장이면 과장, 상무는 상무, 네. 뭐 아니면 동업이면 동업, 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지 않고 네네.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화물은 절대 그게 안 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옛날처럼 뭐 어디 외국계 회사에 뭐 관리직 뭐 소장 이건 안 돼도 네네. 내가 보기엔 여기 전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소장을 해먹든 네.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 나를 잡아서 본인도 똑똑하니까 네. 또 자격증도 있고 네. 또 사람이 딱 봤을 때 믿음이 가요. 네. 본인은 네. 어디 가서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야. 네. 본인을 네, 네. 왠지 알아?
뒤통수 쳐준 거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본인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네네. 맑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맑은 사람이 와서 본인 손을 잡을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용달하는 거는 정리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세요. 내가 보기엔 죽도밭도 아니다. 알았죠? 네. 몸만 나갈 것 같고 이쪽 길로 해서 지금 빨리 일을 시작해보면 예, 앞으로 그래도 시간은 좀 지나가야 돼요. 네네. 본인이 딱 7세가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네. 그죠? 네, 57세. 네, 3년 남았어요. 네. 3년 있다가 요 전기 쪽으로 조금 고생 좀 해. 알았죠? 네. 몸이 고되진 않을 거예요, 본인 말대로. 네네. 그래도 하다 보면은 내가 의외로 꼭 전기가 아니라도 이 분야 파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사무실에 앉아있게 될 거야. 네. 관리직이거나 아니면 동업이거나 뭔지 알겠죠? 네네. 전기를 하다가도 내가 무슨 방송 쪽, 유선 쪽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맥락들이잖아. 네네.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경영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동업 형태로 본인은 돗불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면 먹혀요. 그래서 동업을 해도 뭐 똑같이 1인자잖아. 그죠? 아니면은 내가 2인자로서 가도 내가 좀 편하잖아. 네. 그렇죠? 지금보다는 그렇죠. 헐. 그래서 이쪽 일을 갖다가 한번 하세요. 기계 쪽, 전기 쪽 뭐 맥락이 비슷한데. 네, 네. 전기 쪽 면허가 있으면은 이 면허를 내밀고 일을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어. 알아봐. 뭘 알아볼까? 잘 모르겠어. 아, 만약에 본인이 어디가 삽질하고 있잖아? 네. 아, 제가 삽질할 놈은 아닌데. 네. 야, 이리 와봐.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뭐 피시 만 줄 알아? 너 이거 좀 짤 줄 알아? 뭔지 알겠죠? 네. 알아본다고. 그게 본인 운대에 있다고. 네, 네. 그게 언제야? 57세? 아니요. 내년서부터는 열릴 거예요.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손 꼬아러 갔는데, 네. 예, 내가 보기에는 손 꼬고 있지는 않을 거야. 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부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뭔지 알겠죠? 사무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관리적인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잘 해내니까, 네. 이 정도 관리했는데 이 정도 관리 못해요? 잘 해내니까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도 비친다. 그런데 그것이 쭉 가서 내가 진짜 어떤 동업 형태로 동업 형태로 가보세요. 본인은 독단 안 된다 그랬어요. 간다면은 그게 딱 57세에 열린다고. 3년 뒤에 열리니까 그럼 3년 뒤에 열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두들겨야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네네. 아, 내가 미쳤지 하고 내 머리털 뜯지 말고 그러니까 네네. 힘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되는 곳에 있어. 그러면 당신 손을 반드시 잡는데 그게 바닷고기야. 알았죠? 네. 바닷고기가 오니까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내주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나을 수도 있다. 네. 벌이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돈벌이가. 네. 위치적이나 모양새는 예전에 알 수 있어도 네. 예, 돈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그렇잖아, 본인. 그렇죠. 네. 그래서 벌이가 예전보다 나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운 때는 3년 뒤에 크게 한번 들어옵니다. 네, 네. 3년 있다가 들어와. 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네, 네. 3년 뒤에 될 운이 지금 본인은 내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벽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어둠을 본인이 잘 개척하라고. 네, 네. 막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네, 네. 잘 알고 개척해 가라고. 네, 그러다면 네. 제대로만 가면 3년 뒤에 확 열리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준 게 전기야. 네. 그래서 면허 들고 뛰어. 네. 뛰다 보면은 내 손을 잡을 거야. 그럼 난 뛰지 않고 거리에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네. 3년 뒤면은 빠르면 2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넉 잡고 3년 보는 거예요. 그때 네. 피니까 운대가 열린단 말이야. 네, 네. 성주가 들어와 본인한테. 마지막 대운이야. 마지막. 그거를 잡으려면 지금 두들기지 않으면 놓쳐. 지금 만약에 아이씨 하고 또 용달차 타고 다니면 다쳐. 네. 내년에. 내년에 본인 사고세요. 아... 뇌로 가요. 네. 본인은. 그래서 빨리 갈아타. 우유부단할 거 없다. 알았죠? 네. 갈아타도 밥벌이는 비슷하다. 선생님, 그, 뭐, 아까 뭐 두 번이나 강조를 선생님이 하셨지만,
그 전에 진짜 하던 일은 어렵다고 보면 벽이 높고요. 네.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두꺼워요. 그리고 내가 두들겨도 네. 다시 튕겨 나와. 아, 지금 사실 좀 두드릴 기운이 있어요. 다시 튕겨 나와. 다시 튕겨 나와요. 차라리 네. 그냥 이렇게 비유해 줄게. 네, 네. 네. 옛날에 이 여자랑 살았는데요. 네. 이 여자랑 살다 도저히 못 살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래 갖고요. 얘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아우, 얜 더 못 죽겠어요. 네, 네, 네. 그 다 돌아갔거든요. 네.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야, 딴 여자 만나.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 억울함을 겪었다고 해서 아, 어떻게 억울한 걸 너무 잘 하셔 갖고 아유, 저도 그거 소름이 싹 돋습니다. 쪽팔리다고 네, 네. 자존심 내세워서 네, 네, 갔는데 네, 네. 변했을 것 같지. 예. 네. 괜히 왔다야. 아. 받아줘도 괜히 왔다. 그래서 높고 두꺼운 거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네. 넘었어도 네. 한 번은 부서져야 될 거 아니야. 벽이라는 건. 그래 네. 뭔가 틀 거 아니요. 네. 아니요. 다시 튕겨 나와. 그래서 가봐요. 네. 혹시나 가니까 역시나라는 말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네. 때 그지. 예, 예, 예. 조병조 생각나죠. 예. 혹시나 하지 말고. 네. 에이, 설마 한번 해봐.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그러면 설마 했는데, 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네.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